한편 그러나 어. 결국 하지만 어. 결국 다만 저 지금 겨드랑이 아. 해본 것 같아. 딱 말할게. 겨털 없어. 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딱 말할게. 이거 인트로야. 나 진짜 방송 갔는데 이걸 발견해? 근데 4순과 5순과 또 도전한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 우리가 위로를 줘야 되는 그런 순간일 수 있거든요. 응. 자신 있나요? 아니요. 아, 방송 잘하네. 아니, 웬만한 인터넷 좀... 이게 뭐죠? 왼쪽 분 박수진 닮았네요. 기극기극 누디극기극. 야! 이! 나! 사! 에스맨맨맨! 아, 감사합니다. 진짜 춤추는 거 한번 보실래요? 아, 네. 아, 오케이. 두 손을 다 위로 저 위로 날 찍어 싶어. 아니, 꽂아! 아, 박... 아니, 아니 제가 방송을 잘 몰라.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왜 이래. 네, 괜찮나요? 네. 이게 적응이 돼요 이제? 더한데 더한데. 아, 더... 이든님 기 빨려서 집에 가고 싶다면 방송을 넘겨주세요. 방송감 있네. 거짓말도 하는구나. 어? 드디어 자기소개. 야 지금까지 자기소개 못해. 야 몇 분야 시작한지 15분 동안 자기소개 못했거든요. 아... 형 원형 탈모 왔어. 고개 돌릴 때마다 탈모 빗맞을 것 같아. 진행 좀 하자 진행 좀. 위에...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수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온 스튜디오샤의 이든입니다. 아! 새 턴은 이번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 신입생으로 왔을 때 어, 이 사람 나이 얼마야? 어, 했는데 어, 98에서 아, 아, 아! 굉장히 애매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아, 아 나이스! 아, 이걸 받아주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났을 때가 약간 번개 같은 거 있죠? 저희는 또 입학하려면 탭스를 봐야 돼요. 아. 어, 그걸로 교양 영어를 나누는데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처음이었어요. 다 같이 자기소개해봅시다를 했어요. 제 옆에 있는 남자애부터 안녕하세요 했는데 얘가 좀 생긴 게 어려 보이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아, 얘는 프락트다. 엑스맨이다. 안 그래도 우리 반에 지금 98년생 하나 들어왔다더라. 아 그렇지 나도 똑같았어. 한 명씩 엑스맨 뛰잖아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다 라고 애들이 다 생각을 하고 놀리고 있었던 거죠. 자기소개를 하자 시작하자마자 어 안녕하세요 98년생 아니고요 01년생 맞습니다. 얘는, 자기가 저격받는 거 알고 응 근데 바로 다음이 나고 내가 98이거든. 그래서 오케이. 바로 다음 넘어져 안녕하세요 98년생 맞고요 01년생 아니네요. 와 이걸 바로 와 미쳤다 이걸 리시버 한다고? 애들 다 아 그런 절친은 모르겠지. 근데 이든이라는 닉이 그 이근하고 비슷해서 아 맞아요 너 인성 문제 있어거든요 너 인성 지금? 문제 있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든대위라고 그냥 별칭을 붙였어요. 자, 아 이든, 여기가 혹시... 붙여준 거예요? 네. 아 내가 물타기 한 거야. 아 그런 거야?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 아 진짜 그 밈은 안 해. 그러면 이 이든의 뜻이 뭐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 안녕 나 이든이야 이렇게 할 때 그 나 이든 해가지고 아, 나이 진... 들었다 해서 나 이든이에요. 진짜 에이지드예요? 응. 아 진짜 나 이든이었어? 네. 근데 그 아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캐릭터 어필 가능성을 생각을 했네. 그치. 사실은 천부적인 크리에이터네요. 그쵸. 어? 일단 제가 어. 그 영상을 찍을 때 느낌은 어땠냐면요. 오케이.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아 그렇지. 23분 안에 다 못 담죠 사실은. 오수의 그 장장의 그 여정이 전 딱 말 거의 제가 영상 한 10개 뽑았거든요. 어, 너무 많이 뽑긴 했어요. 어? 죽을 국인 줄 알았다. 어? 너 악플러지? 아니야. 아 오케이 아니죠. 그 뒤로 댓글 같은 거 봤을 때 혹시 본인 좀 신경 쓰이는 댓글들이 있었는지. 오수를 했으면 그냥 그런 멘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그치! 별이 다섯 개. 어 맞아 오탈 오탈 우리 드래곤볼이잖아요. 어 그치 아 우리 지지 않는단 말인데 어, 어 오케이 다시는 현역, 재수, 삼수, 사수 그 다시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그 정말 메인 장면들이 하나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빠르게 넘어가 되고 생략도 해도 좋습니다. 기억에 남는 중요한 사건들 이런 거 중심으로 얘기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역 때는 현역 때? 저도 약간 좋은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국제고 응 이점들 있죠 메리트들 그쵸 있죠 어,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의 이점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고 성적은 그렇게 안 되고 약간 그 괴리감 현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괴리감 원하는 학교 자체를 수시로 갈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 배신 자체가 그냥 1학년부터 그냥 난 정시몬 아 정시몬 어, 그래가지고 어. 뭐 그냥 바로 재수를 하게 됐고 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게 됐고 이제 삼수 때 공부하던 데에서 계속 공부하면 선생님들이 어? 너 또 왔냐? 알죠? 아 그렇지 아 진짜 전화 오시잖아 어. 반장할 생각 없어? 아 이거 진짜로 어 엄석대야 어 그러니까 어 네. 여러분들 그게 싫어가지고
가지고 아. 서울로 떴어요. 주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주변에. 자취 비용이랑 학원 비용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그치. 되고 집이 막 그렇게 막 부유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네네. 장학금을 받는 대로 가야겠다 해서 송파 강남대성으로 가서 송파대성? 응. 와, 나 사수 때 송파대성 할 뻔했는데. 어? 그 문정역. 어, 아 알죠. 가락수장 옆에.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작은 파이프 있잖아. 응. 아 진짜로. 아 여러분들 잠시만. 아 이게 되는구나 또. 응. 아니 문정동이네. 아 오케이. 아 송파는 거기 되게 좀 남 조용하잖아요. 아 근데 독립을 해서 공부를 하니까 잘 되더라고. 수능을 정말 잘 받고 계속 점수는 오르고 사수 때 떨어졌어. 근데 이게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아 실력의 문제지. 근데 진짜 그 이제 기저선이 되게 애매해져요 사실은. 뭐. 중간에 저는 대변형을 한번 겪지 않겠습니까? 격자점 있다 격자점 없다라는 어 맞아 맞아. 그래 킬러가 많다가 준킬러 어. 넘어가는 트렌드? 어. 행렬이 있다가 행렬이 맞아. 빠진다는 트렌드? 사수 때 한번 뚝 떨어진 느낌. 네 사수 때 어 그거를 망했죠. 마인드는 그거였어요. 네. 목표는 서울대인데 서울대가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다. 다른 학교들은 다. 그런 바이브를 심게끔 누가 만들까? 서울대에만 무조건 가겠다. 이걸 언제부터 본인의 심지에 있었나요? 이거 중요해요. 저는 그래도 스카이였거든요. 재수 때 큐레이터를 꿈꾸면서 미학과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서울대 미학과 유명하지. 그리고 미학과가 딱 세 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제가 배우고 싶은 미학이 서울대에서만 가르쳐주고 있는 약간 그래서 약간 인문계열 들어갔고 방시혁 진중권 마인드. 아 이거네 답을. 그래서 사수 때는 이제 한국외국대학교 앞고 나왔지만 거기서부터 또 오수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서울대가 아니면 다른 학교는 다 그냥 의미가 없다는 생각하에 나는 1학년 때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학교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 난 독일어를 배워야겠다. 독일어 배워서 손흥민이랑 친구해야겠다. 그때 당시 EPL 아니었어요? 몰라요. 드립 아니에요? 네 드립이었어 그냥. 그러면 4수 때 한국에 독일어과 다니다가 1학기 다니다가 미련이 많이 남기도 남았고 교수님이 이제 애들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다르게 다가와가지고 수능을 다시 보게 됐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미 3수 넘잖아? 중독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가 우리는. 우리는 사실 10수까지 갈 수 있었어. 그래요? 아니죠. 아, 나는 원래 3수까지였는데 4수 5수로 이제 카투사 버프 받아서 이제 한 케이스고 본인 5수. 나 진짜 신기한 게 여기서 그럼 받았던 성적이 최고 성적입니까? 5수요? 네. 와, 나 이게 미쳤어. 난 수능 때 그게 안 됐거든. 아, 진짜요? 모의고사 때 봤던 그 느낌이 안 됐거든. 내 최고 그 성적이 그냥 모의고사 때 하나 틀린 게. 아, 모의고사까지 통틀어서 최고는 아니에요. 모의고사 다 맞은 적 있어요, 300? 300은 없는데. 100 찍은 적 있어요? 네. 그게 30대? 그래서 최고 성적을 받고 서울대학교에 이제 정시로 지원을 하게 되었죠. 네.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고대나 연대 수시도 써볼 생각이 없었어요? 아, 못 쓰는 성적이요. 아, 고대 연대도 못 쓸 생각. 수시를 절대 못 쓰는 성적이요. 아, 내신은 그냥 말아먹었다는 느낌. 똥이다. 똥까시는 여러분들. 와, 근데 정시로 뚫은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사수. 제가 이게 여기서 차이점을, 왜냐면 저는 사수 때 가장 해탈했기 때문에 그냥 웃음이 나와버렸어. 실실 쪼갠단 말이잖아.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엄마 갔다 올게.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눈물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감성이 달라요. 사수 딱 갔을 때 저는 굉장히 해탈했었거든요. 3수 때는 원서의 실패였을까요? 네. 원서 지원 실패. 아. 4수 때는 국어가 엄청 어려운 해였어요. 1부 수능. 1부 수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지하라서 죄송합니다. 반지하라서 새벽에 오토바이가 다녀요. 아 죄송해요. 분이가 여기서 1부 수능에서 캐리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 분이야 보고 있어? 분이 짱. 각 영역별로 그 과정 속에서 체득한 그 공법들이 있을 텐데 혹시 국어는 좀 어떠세요? 국어는 네. 약간 속성과외를 많이 하거든요. 빨리 가르쳐주고 빨리 연습해라. 한 달 과외만 해주고 막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럴 때 뭘 알려주냐면 비문학을 볼 때 부사어나 오조사나 이런 거에서 표지를 좀 느끼는 거. 한편 그러나 결국 하지만 결국 다만 저 지금 겨드랑이본 것 같아. 딱 말할게. 겨털 없어. 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봤대매. 아니 겨드랑이를 봤다지 털을 봤다고는 안 했잖아. 딱 말할게. 이거 인트로야. 나 진짜 방송감인데 이걸 발견해? 아 이걸 봐. 아 오케이. 난 진짜 즐거워 지금 상황. 나 행복해. 만까지도 조차. 오케이 여기까지? 네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시그널들이거든. 글을 읽으면서 이 문장들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문장들을 알아보는 연습을 시켜주거든요. 한 문학 정도만 하나 더. 문학은 뭐 보인? 문학은 네. 감이 문법. 있어야지. 아 문학 감? 타고나야지. 뭐야 이거 씨. 장난 아니고 그냥 연계학습을 좀 많이 하시고. 아 연계학습.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 뿐만 아니라 윤동주가 나왔어. 우물 속의 사나이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는 뭐까지 봐야 되냐. 윤동주의 다른 작품까지 봐야 된다. 약간 이런
팀이랑. 아 그리고 그거 있다. 뭐야? 현대소설 같은 거는 전문 찾아보는 거. 그래야 나중에 어느 부분이 나와도 이 내용이 뭔지 이해가 딱 돼. 본인 수학은 강점이 있었나요? 좀 약점이었나요? 약점이었는데 강점이 됐어요. 강점으로 변한 비결이 뭘까요? 그 당시에 기출의 고백이라는 974문제인가? 사관학교랑 모든 문제들 다 모아놓은 거. 8회독 정도 한 것 같아요. 8회독이요? 틀린 문제들만 보면서. 와. 가장 어려웠던 문제 8번 봤다는 얘기네? 응, 풀릴 때까지.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X 해가지고 자기만의 표기법? 계산실수 세모 막 이런 식으로 기출이 질립니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 공부는 연계교재를 거의 외웠죠. 근데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다 외운다 이런 건 아니고. 그치. 보면은 딱 보이잖아요.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Jennifer? Okay, physics? 바로 나올 정도 답. 보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감성. 뭐였지? Account? 집에 가고 싶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수험생활 중에 멘탈이 흔들렸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잠을 잤어요. 끝.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멘탈이 부서지니까 멘탈을 관리하는 모종의 뭔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엔수했으면 멘탈이 뭔가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저 사람은 무슨 방법이 있겠지 하고 약간 그렇게 탐구하는 감성이잖아. 근데 솔직히 나도 그냥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 면역이 되는 거지. 원래는 이 정도 선에서 못 견딜 멘탈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여기까지 견뎌낼 수 있는 멘탈로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무뎌지는 거거든. 무뎌지는 거죠 사실은. 사수 때는 멘탈이 흔들리니까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체력도 떨어지거든. 네네. 아싸리 그냥 다 책 다 놓고 집에 가서 자. TV 봐. 네네. 영화 봐. 밥 먹어. 엄마랑 수다 떨어. 오케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굉장히 사실 불안한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 학생들한테 좀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느낌을 한번 또 떠올려 보세요. 반에서 애들이 다 자고 있는데 나만 말똥말똥해. 그럴 때 공부 더 잘 되는 느낌 알아요? 알죠?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그 고고한 약간 태평양에 떠있는 느낌으로다가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이럴 때 마스포트 낸다. 그런 변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진짜 오수생만이 할 수 있는 조언이다. What's your dream? 꿈이 뭐예요? 1차적인 꿈은 대학생활을 좀 더 즐기는 거고요. 꿈은 모르겠어요. 많아서 꿈 많아서 좀 흩뿌릴 수 있나요? 시간 궁금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큐레이터도 있고 큐레이터랑 비슷한 갤러리스트도 있고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이제 교수님 쪽으로도 가고 이제 수능 쪽을 많이 아니까. 저도 한때 꿈꿔서 강사. 그것도 좀 될 수가 있겠죠. 강사 쪽. 마지막 댓글로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정말 뭐라든 잘하실 것 같다는 댓글 있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 감동이죠. 네. 여러분들 나 반갑 마치고 일단 유튜브는 여기까지 편집해 들어가겠습니다. 유바 안녕. 소통하면서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아직 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앞접시 갖다 드릴까요? 메이저 메이 유태야 와 내 또 진짜 봐. 어? 야! 야! 아 뭐 하는 거야? 야 좀 이상해. 잠깐. 아니, 좀... 여기 문이 안 잠겨요? 뭐해? 아니 뭐 왜 자꾸? 아니 뭐 방탈출 뭐 정정현 PD야 미쳤나봐. 아니 왜 이래? 아니 뭐 하냐고 무슨 작당 보고 뭐해?